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37일, 특별법이 발의된 지 264일이 된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은 유가족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부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든 피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랑봉투법, 방송산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